최악의 폭염 속에 여름 가뭄까지 겹쳐 더 걱정입니다.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. 일부 섬마을은 씻을 물, 먹을 물마저 부족해 더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의 한 섬마을입니다. 마을 공동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수도꼭지까지 말랐습니다. 물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. 자치단체는 급수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. 요즘에는 물을 더 안 써지요. 날이 더울게 희치기도 더 하고. 그런데 물이 요즘에서 더 힘들어요. 이런 데서. 저수지 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. 파진 거. 물이 있던 자리는 잡초만 무성합니다. 낮에 오는 저수율이 24%까지 떨어졌습니다. 물에 잠겨있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전남에서만 저수율이 50% 아래로 떨어진 곳이 15곳에 이릅니다. 여대로 가물하고 보면 탈이에요. 비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게 어찌 것이요. 근데 꼬치 같은 것이 다 타져온다고 지금. 인천의 한 농경지. 논에 하얀 거품이 떠다닙니다. 염도를 측정해보니 0.35%가 나옵니다. 0.28%가 넘으면 벼는 생육을 멈춥니다. 가뜩이나 물이 없는 데다가 그냥 땡볕이 쬐니까 벼가 죽어가고 있어요, 지금. 그냥 다 말라갖고 이제 틀렸어요, 저쪽. 폭포수는 개우물처럼 줄었고 계곡은 물기가 사라져 바위만 가득합니다. 폭포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폭포가 너무 쫄쫄쫄 흘러가지고.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여름나기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오세리입니다.